안녕하세요. 이번 46회 신체손해사정사 수석합격자 서경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날아갈 것만 같고요. 지금도 꿈인지 현실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운이 좋아서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점수를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서를 위주로 공부를 했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기본서만 잘 잡으시면 고득점은 무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방대 문과생인데요. 저도 합격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노력만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46회 손해사정사 합격자 박근정입니다. 현장 강의 이점은 일단 저는 강의가 안 밀리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동차 합격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꼭 동차 합격의 그 영광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 신체손해사정사 46회 합격하게 된 박형식입니다. 전 박세원 교수님 정말 이제 다음 47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진짜 너무 명강이어가지고 꼭 들으셔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스티비 교수님들 이제 강의력도 되게 좋으시고 기본서도 너무 깔끔해가지고 학원만 믿고 간다면 합격은 보장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46회 신체손해사정사에 합격하게 된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대학교가 보험 전공이어서 보험 공부는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의학이라는 과목이 많이 생소해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김윤아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의지도 되고 자신감도 가지고 덕분에 합격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자격증보다 신체손해사정사가 충분히 가성비도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한 만큼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티비 수강하고 제 46회 합격하게 된 오은정이라고 합니다. 김윤아 교수님, 제가 의학을 너무 어려워했을 때 용어부터 질문해 주시는 거 다 답변을 너무 상세하게 잘해 주셔서 이번에 의학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윤구목 교수님, 제가 산보험에서 모르는 거마다 너무 이제 개인 이제 연락으로 해서 다 설명을 다 해 주셨고 제가 이제 슬럼프 왔을 때에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셔서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김태훈 교수님께서도 저 그 공부할 때 근제 부분이 좀 약했었던 부분 오늘 자세하고 간단 명료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근제 부분도 이제 점수 높게 합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세영 교수님, 제가 자동차 보험을 가장 좋아했었고 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박세영 교수님께서 수업도 재밌게 해주시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부분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가장 재미있게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합격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이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신 덕분에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 열매를 맺은 꽃을 천천히 핀다. 저는 합격까지 3년이 걸렸지만 중간에 1년, 2년 시험을 합격하지 못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었던 것은 그만큼의 저의 그 역량을 키우고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이 나를 좀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완주하시면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조민주라고 하고요. 인스티비에 작년부터 수강했고 올해 이제 46회 신체손해사정사 합격했습니다. 저는 김윤아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장 교류가 많았던 건 아니지만 수업이 가장 인상 깊었고 가장 이제 질문을 하셨을 때 다른 수강생들하고 공유하는 게 많았고 이제 그 자료가 가장 구체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스티비 꼭 수강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인터넷 강의로 신체손해사정사 공부를 한 32살 김예진입니다. 저는 윤구목 교수님을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다른 이제 실강 분들하고 다르게 강사님을 직접 볼 수 없는데 밴드를 통해 가지고 제가 늦은 시간에 질문을 드려도 항상 하루가 넘지 않게 답장을 주시고 제가 좀 구구절절 질문을 드려도 항상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가지고 그걸 다시 읽어보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제일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게시판을 저는 정말 이용을 많이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수업 끝나고 실강분들은 수업 끝나고 질문을 해야 되지만은 강의를 들으실 때는 멈춤을 하고 그때그때 바로 질문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려 그게 장점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꼭 합격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온 28살 김영우라고 하고요. 인스TV 조원선 강의 들으면서 이번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1차 때부터 윤종길 교수님이 좀 컴팩트하게 강의해 주시고 기억하기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가지고 보험 쪽에서 원래는 문외한이었는데 좀 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윤종길 교수님이랑 같이 수업 듣는다면은 그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46회 신체손해사정사 합격자 강수찬입니다. 저는 인스TV를 통해서 1차와 2차 공부를 모두 해서 올해 이번에 합격하게 되었고요. 저는 다양한 교수님들이 다 좋았지만 저는 특히 박세용 교수님 강의를 좀 즐겨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도 좀 재밌게 해주시고 교재도 좀 잘 구성되어 있어서 공부하기 좀 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막상 또 준비를 하고 인스TV를 통해서 믿고 따르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47회 손해상사 준비하는 학생,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도 인스TV를 통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30대 이창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박세현 교수님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 자보 치트기 때문에 굉장히 뭐 수월하게 사례 또는 약술 굉장히 잘 준비할 수 있었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윤구목 교수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모의고사 덕분에 모든 사례 네 과목 중에 모든 한목을 사례 함정에서 잘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김태웅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 교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약수 70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로 김윤아 교수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모의고사 굉장히 적중률이 높았는데 내년에도 아마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내년에 이제 47회 신체 손해상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에게 제가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그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험생님들도 네, 할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46회 신체 손해상사에 최종 합격하게 된 장민승입니다. 일단 박세영 교수님한테 좀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소문이 났고 점수를 따기 가장 어렵다는 과목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제가 참 많이 힘들기도 하고 조금 너무 힘들어서 우울하기도 했는데 박세영 교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좀 술술 잘 풀렸던 것도 있고 그래서 좀 합격의 지름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47회 준비하시는 이제 지원자분들 꾸준히 하시면 무조건 합격하리라 제가 한번 네, 확신합니다. 네,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6회 합격자 신체손해사정사 합격자 임동우라고 합니다. 예, 저는 김태훈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책임근제 과목이 제일 어려운 과목인데 제일 쉽게 가르쳐주셔가지고 그리고 보내주신 나온 책이나 이런 게 되게 체계적이고 쉽게 설명돼 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근제를 어려워하는 과목이었지만 제일 높은 점수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따실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시는 거 화이팅 하시고 끝까지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이번에 신체손해사정사 합격한 신재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구목 교수님한테 제일 감사드리는데요. 윤구목 교수님 아무래도 현장 모의고사 들을 때 점수가 많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독려해 주시고 많은 용기를 주셔가지고 이번 합격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교수님 자료가 좀 방대하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교수님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워낙 세밀한 부분까지 다 잡아가가지고 현장에 이제 시험 보러 갔을 때 놓치는 부분이 없다는 점은 정말 확실하게 큰 강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험 대부분 처음 보시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저도 그랬었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학원 커리큘럼에 좀 의심이 안 될 때가 없진 않아요. 가끔 이제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는데 그냥 학원에서 시킨 대로 열심히 믿고 따라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제46회 신체손해사정사 합격자 신지유입니다. 예, 저는 윤종길 교수님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윤종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1차부터 강의를 하시고 처음 보험의 시작점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수강생들에게 보험을 좋아할 수 있도록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써 합격에 좀 더 가깝도록 많은 코칭을 해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시험일 것이고 많은 것을 익혔을 때 많은 것을 현출해낼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팁이라고 한다면 이 공부를 좀 더 좋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46회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이정빈입니다. 네, 저는 김강준 교수님에게 가장 감사한데요. 시험 공부뿐만 아니라 또 제가 계산 문제 약했는데 또 따로 독려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쉽지 않은 시험이지만 인스티비만 믿고 끝까지 따라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46회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에 이번에 합격한 김만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책임 근제에 평소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김광준 교수님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번 신체손해사정사 최종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70년생으로서 좀 늦은 나이에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를 했고 3수 만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저도 이제 50대 중반에 이제 이른 나이가 됐는데 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만 참고 견뎌내시면 언젠가는 합격하실 거니까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그냥 대학생인 임하늘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광준 교수님, 그리고 박세영 교수님, 윤구목 교수님, 그 다음에 김윤학 교수님을 김윤학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네 분 다 모두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제 합격하게 되었고요. 특히 저는 김광준 교수님 강의가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도움이 됐었고 사실 제 전공이랑 아예 달라서 공부하는 게 많이 어려웠지만 그냥 교수님을 믿고 또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7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잘 하실 수 있고 저는 심지어 모의고사를 시험 보기 2주 전에 그제서야 막 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믿고 공부했더니 이렇게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힘들 때 좌절하지 마시고 항상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